이렇게 인증들을 받아서 좋은 한우를 만들면 출하 가격에도 혜택을 받습니까? 판매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죠, 따로. 다른 농가들은 예를 들어 천만 원이다 하면 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5%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1년에 그 출하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출하 두수가 한 100두 넘어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경쟁력이 있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진도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닥을 치우면서 이제 소 상태 보는 거죠, 한번. 안 먹은 소는 있는지, 안 일어나는 애들은 있는지. 아침에 몇 시에 사료를 주십니까? 계절별로 좀 틀려요. 겨울에는 7시에 저희가 사료를 주고, 여름에는 5시 반?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신은 한 250두 정도인데, 지금은 출하가 좀 많이 되고 입식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한 210도 정도 돼요. 한우 농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2년 1월부터 했거든요. 네. 부모님께 그 후계농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공을 축산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리는 거죠. 사료회사를 10년 다니고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갖고. 그때부터 한우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속 키우는 게. 네. 완전 시골은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살았거든요, 태어난 데가.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시골에서 사는 게 원래 꿈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사육두수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사육두수까지는 늘어나는데 거의 10년 된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느 때부터였어요? 200두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회전이 이제 되더라고요. 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리를 좀 잡았구나라고 느꼈어요. 송아지를 번식하지 않고 처음부터 입식만 하시나요? 번식을 했었는데 처음 내려왔을 때는 내가 12년도에 송아지 값이 파동이 왔을 때거든요. 절약을 해보려고 볏짚을 좀 제가 생산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송아지 관리가. 그래서 네. 송아지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비육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겠다 싶어갖고 바꿨어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더 장점이 있을까요? 번식 농가보다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료 만들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죠. 사료 밥 주는데 도움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대학교 친구인데 혼자서 하기에 이제 좀 많아갖고 같이 합자로 해가지고 밑에 농장도 하고 귀농 같이 했어요. 지금 주고 있는 사료가 어떤 사료입니까?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 조합을 만들어갖고 발효 사료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사료에다가 미생물제랑 진도에서 생산하는 홍주박이 있어요. 홍주박에 이제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바실러스 몇 종 더 추가해가지고 발효시켜서 사료 생산해요.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농사도 지으시나요? 아니요, 직접 농사는 안 짓고 소 네.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다큰 소하고 지금 육성우하고 네. 먹이는 사료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육성은 약간 단백질 위주의 사료고 큰 소는 에너지 위주의 사료다 보니까 옥수수 비율이라던가 대두박 비율이라던가 그게 틀리죠. 출하는 주로 어디로 하시나요? 일반 거래처가 한 군데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 이 발효 사료를 먹인 소만 판매하는 판매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가 홈푸드가 있죠. 발효 사료를 먹인 한우들의 브랜드가 있어요? 예. 진도의 홍미향 한우라고 네. 저희 발효 사료만 급여한 농가들이 출하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간략하게 발효 사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료는 이제 사료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베이스 사료, 가루 사료를 갖고 와요. 거기에다가 저희 진도에서 생산하는 그 홍주박이라고 주정박이에요, 주정박. 주정박에는 이제 효모랑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이제 바실러스 균을 좀 접종을 해가지고 발효기에서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만드는 과정이 일반 사료보다 훨씬 손도 많이 가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도군이 이제 많이 그 관광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도 어떤 진도군의 맛있는 먹거리, 홍미향 한우라는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는 게 뭔가요?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저탄소 축산 인증이라는 건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키운다는 어떤 시작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으로 생긴 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 27개의 농가 정도가 선정이 됐고 예. 그중에 대표 농가로 대표님을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탄소 저감 기술들 중에서
그 한우다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에너지 절감 부분을 활용해갖고 인증을 받았어요. 팬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축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사의 전기를 저희는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매달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 비용이 지금 태양광을 놓음으로 인해갖고 지금 한 10만 원 전후? 많이 저렴하게 다운시켰죠. 축사 면적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4,500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1,500평 정도? 예, 그 중에 일부 태양광 설치했죠. 네. 저희는 이제 개폐 시기여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을 좀 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대표님 농장은 소는 몇 개월 정도에 출하하나요? 보통은 저희가 30개월에서 32개월 사이에 출하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우리 저탄소 인증은 30개월 미만으로 줄이자고 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29개월? 이때 출하를 하거든요. 사육 기간을 줄이면 그것도 탄소 절감에 그렇죠.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늦게까지 이제 먹이게 되면 아무래도 30개월하고 33개월하고 3개월 차이가 10%잖아요. 네. 그만큼 생산하는 것도 많고 분변으로 나오는 메탄 양도 많고 10%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탄소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가에? 올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혜택은 30개월 미만으로 출하했을 때 어떤 육량이나 육질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탄소 하는 그 업체에서 좀 생각을 해서 같이 상생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 대표님 농가가 기존에 해썹 인증도 있다라고요? 예. 제가 해썹은 식품 가공 공장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 해썹이라는 건 뭔가요? 유해 요소를 차단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안 좋은 뭔 항생제나 그런 질병 관리면부터 해갖고 농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증들을 받아서 좋은 한우를 만들면 단가 측면 출하 가격에도 혜택을 받습니까? 판매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죠, 따로. 인센티브라고 하면 다른 농가들은 예를 들어 천만 원이다 하면 천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거기에 5%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1년에 그 출하 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출하 도수가 한 100도 넘어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경쟁력이 있죠. 그럼 농장의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사육 독서울에 2년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250도라고 했으면 125도 곱하기 소 한 마리당 이제 평균 단가를 저거 하면 되죠. 아무래도 후계농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기반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축산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론으로 배운 거랑 실제랑 좀 많이 틀렸죠. 전공을 했지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7, 8년은 진짜 어디를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웠죠, 처음에는. 지금까지 뭐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도움되는 말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내려갔을 때 주변 이웃들하고 얼마만큼 좀 잘 지내야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던 반대가 없어요.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거를 잘 해야 되고 마을에서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만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판매까지는 하는데 식당을 제가 아직 못했어요. 식당까지가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풍미한 한우를 근처에서 판매장도 하시는데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나요?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홍미향 한우를 치면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예. 진도군 브랜드가 나와요. 네, 말 나온 김에 좀 부끄럽지만 우리 홍미향 한우 사랑해달라고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저희 홍미향 한우는 제가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농부의 정성을 가지고 키운 한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홍미향 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